총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고통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통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통증이 있는 곳에 그것이 우리가 느끼는 육체적인 통증이든 마음의 통증이든 이 통증은 매우 괴로운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통증이 생기는가? 이것은 외부적인 어떠한 충격이나 어떠한 상처를 통해서 우리의 정상적인 세포가 파괴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스트레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스트레스는, 뜨거운 열기 가운데 화상을 입거나, 또 너무 추워서 동상을 입거나, 또 어떠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서, 참 위와 장에 염증이 생기고, 또한 그 점막들이 소실이 되고, 또한 여러 가지 감염을 통해서, 전체 우리의 장기가 다발성 부전증이라고 말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이러한 그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다는 것은 분명한 그 요인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파괴하는 그러한 요소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신체적인 어떤 조직에 손상을 입었을 때 신경 전달 세포에 의해서 그것이 통증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그 통증 인식하는 그러한 부분이 마비되게 되면 살이 떨어져 나가고 상처가 나도 아프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통증이 있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신호예요. 우리가 어떤 통증을 느낌으로 인해서 내가 분명히 내 몸과 마음 속에 문제가 있구나 이것을 감지할 수가 있고 이 통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하고 또 정신과적으로 또 심리 분석도 받고 어디서 이러한 문제가 왔는지를 우리는 병원을 통해서 해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 근본적인 고통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한은 결코 완전한 해방이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종교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통이라는 것은 없앤다는 것은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많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추운 날에 난로가 따뜻하니까 그 따뜻한 난로에 가까이 가다가 보면은 화상을 입을 수가, 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난로라는 것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은 너무 가까이 가서 만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조심하게 돼. 이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입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받기 위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들은 이 자연적인 법칙 안에서 하나님이 이 법칙을 세우셨는데 이것을 어겼을 때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 인지하게 돼.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라는 것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좀 더 덜 고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의학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의 종교라는 것이 이러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때부터 과거의 고려 시대 때부터 들어왔던 이 불교, 이 불교라고 하는 그 종교도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많은 수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로병사의 문제, 태어나서 사람이 늙게 되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러한 문제는 자연적인 것이고 숙명적인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불교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러한 고통의 그 원인이 탐욕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 성경하고 좀 비슷한 게 있지요? 그래서 이 탐욕의 문제를 고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탐욕을 다 절제를 하면은 이 고통의 문제가 어느 정도 가실 수 있다. 이것이 뭐 제가 불교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러한 불교에서 이러한 고행하고 수행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인간의 번민으로 인한 탐심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기 위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것,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것은 사실 죽음의 고통이에요. 가장 큰 고통이죠. 가장 두려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 왜 왔는가?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자라나서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고통, 병들고 또한 여러 가지 인생사를 통해서 겪고 있는 그러한 환난과 역경과 이 모든 고통은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죄의 문제. 근데 그 죄가 어디서 왔느냐? 탐심에서 왔다는 게 탐심. 그래서 그 모든 탐심은 우상숭배다. 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첫 번째 십계명의 첫 계명. 이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우상이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 내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내가 지킨 안식일을 만든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러한 것들이 제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들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은 탐심에서 온 것인데 왜 탐심에서 왔느냐? 탐심은 뭐냐? 인간이 타락하고 나서 생긴 그러한 모든 정욕적이고 또한 보암직하고 지혜롭고 할 만큼 탐스럽게 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탐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굴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의 법 안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대로 두면 자동적으로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그 노력하는 걸 봅니다. 결국은 내가 살아있게 되면 내그 사람이 내 속에 있는 옛사람이 살아있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할 수밖에 없게끔 우리는 태어난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탐심에서 자유함을 입고, 죽음에서 자유함을 입고, 고통에서 자유함을
입는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그러한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탐심의 문제는 해결되고 고통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뱀의 미혹이 있었을 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은 죄의 대가로 사망이 왔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망의 고통이라는 것은 모든 고통의 근본이에요. 이 고통의 모든 근원을 벗어나는 그 길은 바로 복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 그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러한 죄의 법, 탐심이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물러가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자체가 바로 모든 고통의 근원에서 자유함을 잊게 되는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모든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진리 안에 거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그 진리를 탐구해서 득도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우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게 되면은 바로 그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고 탐심에서 자유케 하고 고통에서 자유케 하고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모든 멍에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해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10장 24절에 그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기드온, 이 미디안 군대, 아멜렉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해서 지금 완전히 지금 이스라엘이 멸하게 생겼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는 어떠한 뭐 그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에요. 평범한 한 해 이스라엘 청년 중에 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역사 기름 부으심을 주셨다 이게. 응? 그렇게 해서 특별히 300명의 기도원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의 모든 군대를 면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들이 일시에 참 두려워 떨면서 300 용사의 그 고함 소리와 횃불 소리에 자기 스스로 그냥 군대끼리 서로 싸우면서 질이 멸멸하고 도망갈 때에 이 미디안의 우두머리인 오렙을 바위에서 쳐 죽였다. 바위에서. 그래서 그 수급을 기드온에게 가져와서 바로 그 바위가 오렙 바위가 되었다. 이런 유래가 오늘 성경 이사야 10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괴로움을 당하느냐. 이건 분명한 원인이지. 왜 고통을 당하느냐.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 어려움을 왜 당하느냐. 왜 실패하느냐. 왜 병에 걸리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구약시대에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방인들의 공격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어요? 목이 곧았습니다. 우상 숭배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그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미디안 족속, 아말렉 족속들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기근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자기 닥칠 때가 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하여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러한 고통 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시고 위용해서 건져주셨다. 시편 107편 2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이사야서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이렇게. 그래서 이 멍에가 벗어진다는 그 말은 이 기름진 까닭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기름진 까닭이라는 것은 그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영어 킹 제임스 번역을 보게 되면은 because of anointing.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까닭에 멍에가 벗어진다. 고통의 멍에가 벗어져요. 질병의 멍에가 벗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난의 멍에가 벗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고통에서 벗어나게 돼요. 멍에에서 벗어나게 돼요. 죄의 질병의 여러 가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있는 그러한 고통의 멍에가 끊어지게 되고 부서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의 모든 기구에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서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별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바름으로 인해서 이 물건은 성물이요, 이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별을 구약시대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도 어떠한 특별한 뭐 교회에 있는 종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이제는 성전시대가 마감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성전이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 영적인 기름 부음이 바로 모든 멍에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서도 주의 일을 하는 자,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은다는 것은 안수식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기름 부음 받고 직분자로서 또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할 때 그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자라는 그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원래. 예. 그러면 메시아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상징하는데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솔로몬도 기름 부음을 받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고 우리도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건 뭐를 얘기하는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메시아와 한 몸을 이루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참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그리스도가 하셨던 그 사역을 교회가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란 그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결코 헛되이 소멸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신앙 생활 속에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떤 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고통의 멍에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신 후에 니고데모와 그 다른 이들이 예수님의 몸을 장사하기 위해서 몰약을 사용했어요. 몰약은 기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몰약이라고 하는 그러한 향유를 팔렸습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어떨 때 나타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이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회개하고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내 자아가 죽음에 넘겨지게 되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내가 달리신 나를 대신하여 달렸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려 귀한 나드향을 부었다 이거.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귀한 기름을 허비한다고 이렇게 막 비난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장사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죽은 자에게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치 몰약에 기름을 바르는 것처럼 부활을 예비하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그냥 우리가 구한다고 해서 그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내 자아가 죽음에 넘겨졌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기름 부음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역사는 항상 성령의 기름과 같이 만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복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한 신앙인가? 자기를 죽음에 넘기지 않고 희생하지 아니하고 그게 신앙이 가능한 겁니까? 아니지요. 교회를 나왔는데 어떠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나왔다. 뭐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사업이 또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되고 이러한 것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그 하나님이 만월의 역임을 당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않고서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다 떠나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만모니즘이니 이러한 뭐 황금만능주의 이러한 비판이 많을 받게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인 부요함, 외형적인 어떠한 그큰 거, 위대한 거,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세속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이제는 내가 몸 안에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음에 넘기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러한 그 복음의 확실한 그러한 가르침을 우리는 제자도의 삶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는 삶을 바로 신앙의 첫 걸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너무 많이 구해요. 실제로 가장 구해야 될 것은 뒷전에 가 있고, 이러한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을 구하는 것. 이러한 것은 바른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쾌락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쾌락주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이 기분이 좋아지고, 평안해지고, 뭐, 모든 것이 형통해지고, 이러한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 맨 먼저 싸움의 길로, 영적 전쟁의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후에 맨 먼저 가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로 가셔서 마귀와 싸우러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싸움이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라고 하신 그 말씀의 뜻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켜 성령과 하나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날 그 성령의 강림한 모든 120명의 제자들에게 불의 혀처럼 각자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우리에게 침례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구약에 있어서 제사를 우리가 든다면은 이 번제라는 제사가 있어요.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속죄 제사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을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피를 다 쏟은 다음에 기름을 다 제거하고 또한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을 잘라내고 그것을 태우는 제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번제단이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태우는 역사예요. 죄악을 태우고, 모든 이 죄성인 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태우는 역사예요. 여러분, 이 번제단에 그 태워지는 것은 짐승이 태워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죄를 지은 그 희생양을 잡은 그 사람이 사실 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지옥불을 연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마땅히 가서 태워져야 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대신하여, 구약시대에는 짐승이 대신했어. 그래서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말이에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시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단 위에 놓여져야 돼요. 놓여져야 돼요. 예.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성령의 기름이 임하고 불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 정욕과 내 모든 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고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임하면서 기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예요? 불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임하는 곳에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바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멍에가 파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서진다고 그랬어요. 바로 because of anointing. 성령의 기름 부으심 때문에 그 멍에가 벗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모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리.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나를 눌러대는 모든 고통과 죄악으로 인한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처를 입었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맨 먼저 하는 것이 바로 그 상처를 소독하는 것입니다. 물로 씻고 또 소독약을 바르고 연고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연고를 바른다는 것은 기름이 주성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 성분으로 말미암아 상처가 낫게 되고 통증이 줄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내가 죽음에 넘기우고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고 있던 그러한 멍에들이 벗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멍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해야 돼요. 생선을 달라 하는 자에게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어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란 그 사실을 늘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따라서 어떤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끝내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멍에가 벗겨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통의 멍에도 부서져 버리고 파쇄하게 될 것입니다. 기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멸하시는 불,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 우리의 모든 죄악과 멍에를 태우고 우리의 고통의 멍에에서 자유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멍에를 부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문은 밖에 그 손고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손잡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우리와 함께 의와 희락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의 멍에를 벗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자는 오늘 이 시간 마음문을 열시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영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모든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고 모든 고통의 멍에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릴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 진정으로 고통의 멍에를 벗기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